엄지손가락만 해잖아. 이렇게 굴렀대. 이렇게 괜찮네. 이게 먹었죠. 하기 전에 이동시 스프링 쿨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거 하나 가지고 뱅 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250도. 응? 360도까지 돌아간다는데 요거 하나가 이걸 빼면 안녕하세요. 오성 황금향 농원입니다. 요즘 너무 지금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지금 농사 지시는 분들 안녕하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로 요 오늘 마늘밭 요게 지금 5월 8일께 가봤는데 땅이 너무 막 갈라지고 이 골에 있는 풀들도 아주 바짝 말라서 풀도 나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스프링쿨러를 하나 이동식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할 겁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360도까지 돌아간다는데 요거 하나가 이걸 빼면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요게 3만원짜리 가지고 이거 한 줄 저거 집에서 줄 괜히 빼왔네. 이 줄 하나만 가지고도 시컷 되네. 저쪽으로 가고 여기서 하면은 중간 이거 한 두 번 세 번만 옮기면 되겠다.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지금 저쪽에 여기 한번 하나 네 개 네 번 네 네 네 군데 돌리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온실에도 스프링쿨러를 달았지만 이게 좀 복잡한 그게 있어서 이거 하지를 않고 냅뒀었는데 요렇게 간단한 이동식 스프링쿨러가 있어서 요거 3만원이면 되니까 요거가 하나 다르니까 아주 세상 그냥 줄만 끌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이동식으로 줄 빼고 요거 기구 움직였다가 하니까 되니까 아주 좋고요. 여기 한 왕복 양쪽으로 한 3m 3m씩 해서 6m 넓이까지 이게 나가네요. 그래서 그냥 마냥 틀어놓으면 아주 하루 종일 이렇게 아주 쭉 퍼져서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 3일에 한 번씩 아주 이렇게 다 됐어야 되는 게 냉해를 입어서 이제 좀 여기 아까 보니까 조금 긴 것도 이렇게 좀 올라오기 이제 우리 건 이제 쫑이 올라오기 시작했네. 쫑 좀 뽑아 먹고 씨 좀 받고 쫑을 이 굵은 거에서는 쫑을 뽑아줘야지 이거 저거가 굵어지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아유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시다고 지금 삐쩍 말라서 먼저 풀 뽑은 자리 다시 풀 한번 뽑고 저쪽은 왜 저렇게 니끼리 행가 지금 물 마늘종 뽑는 거 이건 얼마야? 3,000원. 응? 근데 이거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지대로 해는 거야?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해보는 게 풀어주는 거야? 아닌데 그거 아니고 저 밑에서 해고 해는 건데 대에서 아니 그럼 이게 아니 거기를 찔르면 이거 풀어질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가지고 고기를 퍽 찌르면 이게 고기가 잘라지는 거야. 그럼 마늘종이 그럼 쭉 빼는 거예요. 예, 쭉 빼고 그래 쭉 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짜리야? 3,000원. 3,000원? 그래 이제 마늘 여기 이만큼 더 밑에 그래 더 중간에를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지금 마늘을 잡고 쭉 집어넣어 봐. 그게 더 더디겄다. 쭉 찔러 푹 찔러 다 찔른 거잖아. 안 찔러졌잖아. 찔른 거야 그게? 이게 이걸 돌리던데 그럼 돌려봐 한번. 그럼 이제 위에 거 잡아 뽑아봐. 개뿔이나 되냐? 뭐 어떻게 소리가 났네. 아 이걸 제대로 배워가줘야지. 가서 다시 배워가지고 와. 그거 가져가서 아예 저거 농협 직원들도 모르는데. 에휴. 장인들. 에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해서 여기를 이렇게 콕 찔러요. 그리고 나면 이거를 쏙 빼고 이렇게 요 이제 이동식 스프링 쿨러 요거 사오면서 이제 마늘종 뭐 쉽게 빼는 도구를 하나 사왔는데 이제 그것 좀 연습 좀 해봤는데 그냥 손으로 빼는 게 훨씬 쉽네요. 그리고 이제 하루 뒤 이렇게 지금 이제 잎과 줄기에 있는 이 영양분들이 뿌리로 내려가는 시기에 더 맛도 좋고 이 향도 나고 하게 요거 지금 오복이왕 500배와 황상가리 1000배로 타서 지금 연면시비를 하고 있고요. 요 연면시비를 할 때는 오후 늦게나 아침 일찍 해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제 20리터 통 하나 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요 일주일 간격으로 쳐줘요. 이게 자동 분무기니까 내가 치지 이거 저거 하는 거는 더 힘들어. 이렇게 새파란 게 아직 저쪽에 망가지지만 않았으면 엄청 좋은 건데. 이제 아직도 새파란 게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중이지.
물 주고 난 뒤에 이제 일주일 후 이제 5월 20일 와 보니까 마늘종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마늘종 좀 뽑아주고 잔 것들은 주화로 또 쓰게 이제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늘 아침 어젯밤에 이제 비가 와서 어쩐가 하고 한번 봐봤는데 원체 가물고 물을 그렇게 줬어도 물 들어간 자리가 한 3cm 정도밖에 물이 안 들어갔네요. 요 옆에 물 안 준 땅을 파보니까.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계속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cm 정도.